컨디션. 안녕하세요. 예, 울산현대 공격수 김인성입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감독으로서 선수를 짜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저의 전술은 4-1-4-1입니다. 제가 주로 많이 써왔던 전술이기도 하고 울산 선수를 제외한 제가 여러 팀을 다니면서 같이 뛰었던 선수를 말할 텐데요. 처음에 골키퍼는 제가 모스크바에 있었을 때 같이 뛰었던 아킨피프라고 지금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죠. 이그노 선수한테도 어이없게 골을 먹었지만 저쪽 있습니다. 이그노 슛! 그래도 실력 하나는 되게 훌륭하고 왼쪽 사이드백은 지금 은퇴하셨지만 현영민 선수. 예. 되게 많이 여러 번 많이 붙어봤지만 제 움직임을 미리 읽는 능력이 너무 탁월하고 그것을 이제 예측하는 플레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그런 형이고 그런 선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가운데 센터백에는 또 제가 모스크바 때 같이 있었던 저를 또 잘 챙겨주었던 러시아 모스크바 팀의 주장 이그나세비치라고 있는데 제가 이 선수는 지금 국가대표에서 주장도 맡고 잘하고 있지만 나이도 지금 많지만 되게 정신적으로도 팀의 버팀목이 되고 같이 있으면은 정말 안정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선수라서 센터백으로 뛰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센터백은 제가 성남 때 같이 뛰었던 윤영선 선수인데요. 모든 부분에서 되게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고 또 되게 영리한 아주 영리한 수비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집어넣고 오른쪽 사이드백은 또 성남 때 같이 뛰었던 박지포 선수인데 정말 활동량이 많고 되게 다부져가지고 넣게 됐습니다. 볼란치인 수병 미드필더에는 제가 전북에 있었을 때 같이 뛰었던 신영민 선수인데 거의 센터백 같이 궂은 일 다 해줘가지고 진공청소기 마냥 많이 뛰는 그런 플레이가 돋보이는 선수고 왼쪽 날개에는 또 같이 뛰었던 전북의 레오나르도 선수인데 엄청 빠르고 상대편 사이드백이 거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흔드는 선수라서 집어넣고 중앙 미들필더에는 저의 또 모스크바 때 1년 동안 계속 같이 다녔던 혼다 선수인데 제가 있으면서 많이 배웠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수라는 거를 되게 일깨워준 그런 선수고 패싱 플레이나 압박에 있어서 풀어가는 능력, 연계 능력은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집어넣고 한 번 더 공격형 이제 여기 중앙 미드필드에는 전북의 이재성 선수 안정적이고 수비나 공격이나 되게 연계 역할을 확실히 해주시는 선수라서 이렇게 넣게 됐고 또 여기 센터포드에는 제가 인천 시절에 같이 뛰었던 케빈 파워풀하고 약간 되게 다부진 면이 많은데 되게 같은 팀으로 있으면은 하도 이제 케빈 선수가 파이팅이 넘치니까 압박도 좋고 헤딩도 좋고 그런 부분에서 팀이 좀 더 강해지는 느낌을 받은 선수라서 집어넣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바로 저 왜냐면은 그래도 이 포메이션에서 내가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딱 뛰면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집어넣습니다. 수석 코치로 누구 괜찮을까요? 제 밑에 수석 코치로는 김도훈 감독님을 여기 딱 배치시켜 놓고 약간 믿음이 가서 딱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멤버로 K리그 딱 뛰면 몇 위도 될 것 같아요?
야, 이 멤버로 뛰면은 우승컵 딱 들겠죠. 뛰면은 부상 없이 뛰면은. 오늘 제 베스트 11은 나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에 이렇게 감독을 할 선수는 하나 둘 셋 정동호 선수. 예. 네. 왜 정동호 선수죠? 동호 그냥 친해서요. 끝. 아, 진짜 편집 잘해줬으면 좋겠다. 진짜 최대한 안 오글거리게.